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투자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의 45가지 원칙입니다. 일본의 파이낸셜 스쿨의 교장인 이치카와 유이치로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에는 손실 없는 수익으로 이끄는 투자 수업이라는 카피가 있는데요. 아니, 손실 없는 투자라는 게 있나? 이거 너무 과장된 카피 아니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버는 돈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평생 연봉 혹은 생애 임금이라고 합니다. 평생 연봉을 따져보면 나는 결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많은 돈을 안겨주는 자산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동소득의 가치가 떨어져서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의 6, 70%를 차곡차곡 저축한다고 해도 집값 한번 오르는 걸로 결코 따라잡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큰돈 버는 것만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주식과 부동산이 힘을 잃을 때도 과연 같은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IMF도 겪어봤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뚝뚝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집값이 쭉쭉 오를 때도 또 떨어질 때가 있긴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보다 젊은 친구들은 이런 폭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주식과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말을 믿더라고요.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옳은 투자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돈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나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보통 투자 컨설턴트는 수입의 20%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라는 게 꼭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권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퇴근 후 야간 대학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경영학 석사인 MBA를 목표로 준비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면 일과 관련 없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전문 서적을 읽거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 동호인들과 투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자기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미국에서 대학생 한번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월급 잘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늦기 전에 소원을 이뤄야겠다면서 유학원 통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석사 공부를 시작하더니 지금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일도 그만둔 채 가진 돈 다 들고 간 거라 지금은 통장 잔고도 별로 없대요. 이런 경우 이 친구는 스스로에게 좋은 투자를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투자가 맞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공부가 굉장히 전망이 밝아요. 마음이 아픈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데 아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앞으로 돈 잘 벌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곧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런 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한 절대 잃지 않는 투자, 즉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처럼 스스로에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나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값진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제 친구는요. 그 친구한테 돈 맡기려면 20억 원 이상은 돼야 만나주는 직급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을 수는 있지만 돈 버는 능력을 잃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인생에서 실패나 실현의 순간이 올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이 잘 받쳐줘야 합니다. 모든 돈을 잃었다 해도 다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투자 말고 언제나 잃지 않는 나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투자야말로 가장 잘 아는 투자 대상을 공략하는 성공 가능성이 큰 투자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수입 중 일부를 떼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산을 늘려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물론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갑자기 탈무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여러 부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던 랍비가 있었어요. 배 안에는 그 부자들의 금은보화가 가득했죠.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랍비는 부자들로부터 가난하다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파도에 휩쓸리더니 거의 반파가 된 상태로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금은보화는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였죠. 그 섬에서 지혜가 많은 랍비는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됐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이 한 매우 인상적인 말을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자산은 불어나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없으며 평생 오로지 나 자신만의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